아, 네, 고객님 축하드립니다. 아, 네, 행복하게 사세요. 아, 고객님 안녕하세요. 오래 기다리셨죠? 죄송합니다. 근데 엄청 미인이시다. 예. 계속 보고 싶어질 정도로. 예. 근데 이게 저희가 다 이제 필요한 거라서 여기 적는 거니까, 예, 믿고 따라와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고객님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꼭 잘 사셔야 돼요. 벌써 네 번째예요. 이번 주 네 번째 몽골 분이랑 꼭 잘 사셔야 됩니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지금 저 고객님과 상담 중이라 조금만 좀 조용히. 아, 고객님 안녕하세요. 저희 그, 예, 신분증 받았는데 민주님 사진보다 인물은 훨씬 좋으시고. 저기 죄송한데 마이너스 2점 감점. 제 네. 담당 고객님이신데 어디서 오셨어요? 저희 지금, 아니 그리고 미팅을 더블로 잡으시면 급하신가 보다. 우리나라 사람 맞죠? 어디 저는... 업체 어디서 나오셨어요? 네? 업체 이름 뭐예요? 저 결혼의 듀오백이요. 어디서 오셨어요? 하주킹밧쥬. 하주킹밧쥬. 결혼 하주킹밧쥬. 우리나라 업체예요? 죄송한데 잠시만요. 저희가 지금 국결 위주로 좀 하고 있어요. 국제 결혼. 아, 예. 네. 지금 하시는 일이? 하시는 일이 어떤 거? 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거 되게 좀 특이하면서도 되게 뭔가 매력이 어필이 될 수 있는 직업인 것 같아요. 그림을 맞추시는 일이시잖아요. 큐레이터? 타짜. 아, 타짜시구나. 회사가 있으세요? 단체 어떤 레이블이 있다거나. 몇 인조로 활동하시죠? 아, 3인조로? 3인조.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네이밍을 새로 해야 되는 게, 남자분이랑 이제 그 선짜리 가셔서 제가 타짜입니다 이런 거는 감점 요소기 때문에 전 도슨트라고 표현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포카도 치세요? 포카도? 토탈 큐레이터나 아니면 토탈 도슨트? 연봉이 그럼 어떻게 되실까요? 연봉이? 큰 판은? 왔다 갔다 하시는구나. 아, 큰 판, 작은 판? 큰 판은 억대로 놓으시다가 작은 판은 마이너스 억대로 놓으시. 이게 근데 저희 같은 경우가 어느 정도 이 선을 주셔야지 저희가 점수 체크를 하는데, 억대로 왔다 갔다 하니까 억수로 힘드네요. 일단 제가 생각나는 분이 지금 강남 쪽에 건물 부자로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분이 최근에 그 재산을 좀 증식시키고 증식기가 누굽니까? 증식이 형님이라고. 증식이 형 유명하신 분이죠. 여기 건물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 있는데, 이분이랑 자리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이분이 가진 현금이 있으니까 이걸 어떤 하우스를 들락날락 거리면서 재산을 좀 늘려주실 수 있는. 아, 공사를 준비하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전문가분께서, 재테크 전문가시잖아요. 돈 가지고 돈놀이 하시는 분이니까. 지금 나이가 그러면은 30대 초반이시니까. 일찍 준비하셨네. 30대 초반이시니까. 그러면 증식이 형이 지금 59년생이시거든요. 59. 저희 어머니. 괜찮으시겠어요? 59년생 분들이 주로 출생신고를 2년 뒤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돼지띠를 받고 오셨는데, 이거는 문제가 없. 아니, 저는 사랑에는 국경도 없고 나이도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증식이 형을 소개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이분도 이제 정자를 많이 얼려두셨대요. 89년도에 전 세계 이기술이 최초로 도입됐을 때 그때 얼려두셔서 그런 거는 이제 걱정 없으셔도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뭐 이 정도면 민주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아는 것 같고. 외형이 어떠셨으면 좋겠어요? 듬직했으면 좋겠어요? 뭐 동물로 비유하셔도 되고 편하게. 쥐상을 좋아하시는 건가? 아니면 어떤 그 뉴트리아상? 저희가 진짜 저희 맘만 먹으면 다음 달 바로, 지금 저희 빵꾸난 날이 있거든요. 지금 결혼식 다음 달 주말에 하루 지금 빵꾸가 난 날이 있어서, 이날 결혼식을 속히 진행하면 이날 버진로드를 걸으실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7월 7일 날을 좀 추천해드려요. 7월 7석이요? 네네네. 네. 견우와 직녀가 만나고 뭔가 의미적으로도 이게 기운이 좋은 날이어가지고 한번 해시면 될 것 같아요. 몇 시에 태어나셨어요? 다시 몇 년도생이시고? 바로 85년생의 생년월일이? 85년생이 왜 30대 초반? 30대 아니 30대 초반이라고 제가 아까 얘기를 했는데 왜 85... 출생신고를 늦게 하셨구나. 95년생이라고 하셨잖아요. 아, 95셨어요? 95면 돼지띠인데? 근데 돼지띠 95년생에 태어난 시간이 자시면 많이 힘들었겠는데 그동안 살아오면서? 작년쯤에 큰일 한번 겪으셨겠는데. 아이고. 아... 이게 3, 그리고 3, 4, 보니까는 5, 6, 7, 8, 9, 10 토가에 토가 가득한데? 토가?
아니야, 내가 보기엔 화가 많은데? 그러니까 토 위에 화가 있다고. 토의 화. 응. 그러니까 캠핑 다니셔야 돼. 근데 어? 이 화가 어떤 화냐에 따라서 이 토로 어? 뭐 그릇도 만들 수 있고 항아리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캠핑 다니셔야 된다고. 여기 내 눈에는 지금 파란색 잔디도 보이거든. 이거 이렇게 갇혀 있다가는 결혼이고 뭐고 결혼이 문제가 아니라 혼자 안에서 화가 이게 돌이 돼 버리는 거야. 이게 봐. 화 밑에 토가 있는 거는 내 마음 안에 화가 그게 쌓여서 돌이 된다는 얘기거든. 돌이. 예? 그리고 잔디가 보인다라는 건 잔디 안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니까 죽는다는 얘기고. 이거 풀려면 이거 밖으로 나가셔야 돼. 그래서 불 피우면서 거기다 기도해야 돼. 아, 이분은 근데 불 피우면서 기도할 때 그냥 피면은 이게 지금 이 화가 안 풀리거든. 아, 이분은 아무것도 몰라요, 지금. 지금 민규 씨 같은 경우에는 뜨거운 흙이에요. 뜨거운 흙. 뜨거운 흙이 뭐냐? 어? 찜질할 때도 뭐 필요하고 이러지만 물이 없으면 이 흙이 밭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물을 만나야 돼. 물. 어? 물 같은 어? 흐르는 남자를 만나. 고여 있는 물, 이런 썩어 빠진 물 말고 제 거 드시려고 하시지 마시고 고여 있는 물 말고 흐르는 물을 만나야 이게 또 이제 흙도 식고 그다음에 화도 좀 이렇게 가라앉을 수 있단 말이야. 이게요 같은 거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천치만별. 천국과 지옥이 멀리 있는 게 아니야. 여기 있는 거야. 너 그리고 부적 쓰는 놈이 주말마다 교회는 왜 다녀? 왜? 다니면 돼? 스님도 교회 가고 목사님도 절 가는 마당에 종교 대통합이어야지. 한사 이 신에게 다 잘 보여야지. 제가 이거요 함부로 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니에요. 예? 누군가와 누군가 이렇게 만나게 해준다는 거요. 이거 되게 어려운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역술 공부를 여기까지 해가지고 왜 점수 매기고 하는 줄 아세요? 남의 인생이라 내가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는 거 아까 확실해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민주 씨 우리 하주킹 밧주 쪽에서는 지금 방금 그 책상에다 머리 박은 행위 있잖아요. 그거는 아주 큰 점수로 600점 감점으로 민주 씨는 탈락입니다. 아유 결혼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른 업체 알아보세요. 어디 쌈마이 새끼가 굴러들어와가지고. 근데 민주 씨 사주에 59년생보다는 88년생도 괜찮을 것 같아. 88, 4월 29일, 쌍용띠 딱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좀 민주 씨가 조용한 성격이니까 밖에서 좀 이렇게 확 이렇게 막 좀 일을 하는 사람이면 좋을 것 같아요. 안주머니에 넣어놨다가 이따 나가면서 아까 그 이상한 사람 모르게 전화 한번 줘.